허리케인과 악어와의 사투를 그린 영화 크롤. 허리케인이 덮친 고향 집에 아빠가 걱정돼 찾아가는 혜인. 큰 상처를 입은 아빠를 발견하고 악어에게 당했단 걸 알게 된다. 바깥은 초강력 허리케인이, 집안은 악어 떼들로, 그녀는 함께 사투를 벌인다. 아빠가 악어를 유인하고 수영선수 출신인 헤일리가 탈출해 구조 요청을 하려 하지만 또 다른 악어가 나타나 싸우게 됩니다. 위기를 모면한 헤일리는 바깥에 보트를 탄 종도독과 경찰한테 구조 요청을 하지만 모두 악어의 먹잇감이 되어 무참히 살해된다. 곧 제방이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수몰되는 상황. 아빠와 헤일리는 악어와 정면 대결을 펼친다. 하지만 태풍으로 망가진 근처 악어 농장에서 탈출한 굶주린 악어 떼들에게 호의를 벌인다. 간신히 피신한 곳이 하필 악어 알들이 있는 곳. 헤일리는 악어에게 팔을 물리지만 입에 총을 발사해 탈출한다. 아빠와 헤일리는 조명탄과 무기들을 챙겨서 빠져나오지만 밖은 물바다에다 이미 악어들이 장악하고 있다. 곧 제방이 무너져 전부 수몰될 상황. 헤일리는 수영 코치였던 아빠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악어보다 더 빨리 보트로 헤엄쳐 올라탄다. 제방이 무너지고 아빠와 헤일리는 지붕에 올라 목숨을 건진 후 조명탄을 터뜨려 헬기의 구조 요청을 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